안녕하세요.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벼룩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벼룩나물은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. 주로 습기가 많은 논두렁, 가을철 벼내고 난 논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. 이 풀도 겨울을 월동하는 대표적인 풀인데요. 겨울에는 노랗게 말라가지고 붙어서 있다가 봄이 돼서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줄기를 뻗기 시작합니다. 시골에서는 이 풀도 나물로 먹고 또 야경도 했던 풀입니다. 벼룩나물의 약명은 천봉초라고 그러고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한 나물입니다. 주로 이제 이질이나 설사, 어혈, 류머티즘, 두통, 콧물이 많이 흐르는데 약으로 사용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봄철이 되면은 이 풀을 뜯어서 초고추장에 새콤달콤 무쳐서 어머니가 반찬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봄철에 선호하는 봄나물입니다. 이제 주로 강된장을 끓여가지고 뚝뚝 손으로 뜯어서 밥 위에 얹고 강된장 한 스푼 떠 얹어서 비벼 먹는 비빔밥으로도 많이 먹었고요. 생으로 쌈을 싸 먹으면 아주 향긋하고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로 겉절이나 또 국도 끓여 먹기도 했고요. 전도 부쳐 먹고 튀김도 해 먹으면 먹을 만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습기가 많은 땅에 자생하는 벼룩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